오늘 되게 알록달록해요. 이게 다 뭐죠? 맞아요. 오늘 지장템이 양말목인데요. 요 양말목이라는 게 양말을 만들고 떨어지는 필요없는 천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필요없는 천을 이렇게 공예로 이런 쓸모있는 아이템들로 하는 게 양말목 공예인데요. 그럼 이게 되게 간단하니까 네.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. 우선 요런 직조틀이 필요한데요. 양말목 20개가 필요합니다. 왜냐면 세로로 10개, 가로로 10개 걸 거거든요. 이렇게 위아래로 10개씩 걸어줍니다. 이렇게 세로로 다 걸어줬으면 이제 가로로 걸 차례인데요. 가로로 걸 때는 이렇게 일자로 거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교차를 하면서 걸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지그재그로 다 채웠으면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. 마무리는 이 구석에 있는 거 하나를 떼고요. 또 구석에 있는 거 하나를 이렇게 빼서 처음 잡았던 거 안에 두 번째 잡았던 걸 넣어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다음 거를 빼서 첫 번째 거에 다음 거를 또 넣어주는 거죠. 그래서 마무리는 요 끝에 부분은 묶어주거나 아니면 옆에 코에 이렇게 걸어줘도 잘 안 풀리더라고요. 진짜 한 10분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요? 그쵸? 네. 10분이라고 하면 너무 그건가? 한 5분? 한 5분밖에 안 걸리니까 자기 지지마세요. 네, 그러면 이 양말목과 양말목 공예에 관한 키워드를 두 가지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키워드는 양말목인데요. 이 양말목은 양말을 만들 때 발가락 쪽에서 떨어져 나오는 쓸모없는 천이라고 네, 천을 뜻해요. 그래서 이게 양말 한 개에 한 개씩 나오니까 양말 공장에서는 진짜 얼마나 많은 양말목이 나오겠어요. 이렇게 공장에서 나오는 양말목들은 보통 산업폐기물로 소각 처리가 되는데 그런 양말목을 활용을 해서 이런 공예품을 만들면은 그 양말목을 폐기물, 양말목 폐기물도 줄고 또 소각 처리할 때 나오는 탄소도 줄어드니까 환경이 훨씬 좋죠. 네, 그리고 이 양말목이 양말 천으로 만들어져서 되게 부드럽고 신축성도 엄청 좋은데요. 그리고 색깔까지 다양하니까 이렇게 공예품 만들기 되게 좋거든요. 이렇게 동그란 끈 모양이라서 이것들을 엮어가지고 가방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이런 창의적인 양손을 이용해서 창의적인 공예품을 만드는 이런 과정들은 뇌를 자극을 시키는 두 번째 키워드는 그린워싱인데요. 이런 양말목 공예를 위해서 양말목을 구매를 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. 바로 그린워싱인데요. 네. 양말목 공예가 이렇게 간단하기도 하고 의미가 좋아서 양말 공장 폐기물의 양말목이 아닌 양말목 공예를 위해서 양말목을 만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지나치게 깨끗하거나 또 뭐 색상을 되게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양말목은 폐기물로 나온 양말목이 아닐 확률이 되게 높아요. 그래서 이렇게 폐기물로 나온 양말목들은 이렇게 실밥이 나오거나 조금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색상을 선택을 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용 양말, 성인용 양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양말목의 크기가 제각각일 수도 있고요. 네,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판매처에서 양말 공장에서 가져온다고 적혀 있거나 또 아니면은 그 양말목들을 깨끗이 세탁을 해서 보내준 이거 혹시 때타면 세탁도 할 수 있나요? 네, 당연하죠. 양말 세탁하는 것처럼 네. 얘도 양말천이라서 그냥 일반 세탁기로 이렇게 슝 올려버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코스터로 잘 사용을 하다가? 그쵸. 얼룩이 묻었다, 뭐 네. 커피를 쏟았다 하면은 그냥 세탁기에 탁 넣으면 되는 거죠. 꿀팁 감사합니다.